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숙규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날 일요일 날 공법 비기정리 특강 홍보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6월 5일 날 공법 특강을 개시하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90개 그 방대한 부동산 공법을 90개만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80점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특강을 홍보하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공법 공부하려면 일단 지피지기 100점 100선 어떻게 나오는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대포로 공부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32회 출제가 어떻게 되냐면 비슷해요. 매년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가 10개 나옵니다. 박스형 문제가 자 일일이 푸는 건 아니고요. 케이스형 문제, 최신 문제죠. 여기 하나인데 작년에 2개 매년 2개 정도 평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서술식 문제 20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 서술식 문제가 지문이 길어서 한 700명이 읽다가 죽었답니다. 확인된 바는 없는데 자 이런 식의 문제가 20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유사합니다. 자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길게 문제 읽다가 명 짧은 사람 죽는다는 거. 자 이런 식의 문제가 20개가 나와요. 그리고 단답식 문제는 겨우 7-8개 나옵니다. 그러면 서술식으로 설명하는 문제가 20개, 그 다음에 박스형 문제가 8개, 케이스 문제가 2개에서 보통 30문제가 주제별로 이해를 해놓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가리 따서 외운다든가 뭐 노래 불러서 외운다든가 아유 안 풀려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일요일 특강을 진행할 텐데 자 특강 교재는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이건 표지입니다. 자 이렇게 자 제가 잠깐 안내를 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하고 기반시설보장구역 반드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바꿔서 내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한눈에 같이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차이가 어떤 점인지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답이 나온 게 기반시설보장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중복될 수 있냐 없냐. 이번 모의고사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정비조합 한눈에. 그러니까 얘가 눈에 딱 머리 속에 와서 외워져야 문제가 술술술 풀리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바꿔놓거든요. 또 볼까요. 공법의 채권, 시설채권, 토지상환채권, 도시개발채권, 주택상환사채 이 네 가지가 한 방에 정리돼요. 무조건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말에 1장부터 6장까지 자 주택법까지 전체를 표를 딱 비교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 9시 40분부터 6시까지 정리를 할 텐데 이 1일 특강이 왜 필요하냐 꼭 필요하신 분은 공법이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득점 할 수 있다는 것. 왜?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사실은. 한 4개, 6문제 빼고는요. 그 다음에 공부량이 많은데 공부는 많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을 가져서 다른 과목을 도와줄 수 있는 과목. 즉 75점, 80점 나오면 공시세법 다른 과목 어렵더라도 과락만 안 나오면 합격은 무조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하신 분들은 특강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6월 5일 날 노량진 방문과 대강일에서 합니다. 자, 준비물은 뭐냐? 열정과 근거 있는 자신감. 요것만 가져오시면 자료 제공합니다. 자, 일요일 날 만나. 당장 만나. 우리 공포 80점을 맞고 단어 과목 보태서 34회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6월 5일 하루 특강으로 공법 80점 확인 사살 들어갑니다. 자, 기대하십시오.